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제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찍었습니다. 네. 증인입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증인이에요. 한 달 전에 졸업 여자가 아니었어요. 한 달 전에 졸업 여자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. 설마? 네. 사실 몸무게도 몸무게지만 이게 옷이 좀 잘 안 맞는 거예요. 이게 딱 이상하다 해서 헛바디 요즘에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. 해봤어요. 그런데 복부 비만이 나온 거예요. 복부 비만 나온다고요? 복부 비만이 나온 거예요. 복부 비만 나온다고요? 지금 저게 조양기 씨 거예요? 표정 이상해. 표정보다 어머. 어머, 저기 너무 복부 비만이 너무 체크해. 어머. 원래 그렇게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어요. 그래서 사실 라면을 끓여 먹어도 기본 뭐 두 개 밥을 꼭 말아 먹고 그렇게 해도 자도 안 부어. 안 먹고 진짜 예전에 깡 말랐어. 그랬던 사람이니까. 그랬던 언니 난 라면을 먹고 잤는데 언니 그래도 안 부었어요. 좋겠다 향기야. 그랬는데 이제는 그대로 먹었다가는 아주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조금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아 이게 살이 좀 계속 찌더라고요. 여성분들이 이렇게 막 저절로 살쪄요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. 맞아요. 진짜 그래요? 사실 이전이랑 비슷하거나 내지는 이전보다 진짜 덜 먹는데도 나이가 들면서 살이 맞아. 좀 찌는 경험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있잖아요. 나이살. 아니 진짜. 나이살. 아니 진짜. 그냥 살도 아니고 나이살.